대형 백화점 노드스트롬이 대표 연례 행사인 개점 기념일 세일 날짜를 공개하였습니다. 노드스트롬 최대 할인 이벤트인 이번 세일은 7월 28일에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노드스트롬 클럽 회원 중 엠베세더 레벨링 회원은 7월 25일부터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인 이벤트는 8월 7일까지며 8월 8일부터는 모든 제품이 정상가로 돌아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할인 브랜드로는 허쉘 서플라이, 테드베이커 런던 나이키, 어그 베로니카 브레드, 베어프 드림, 젤라, 스티브 매든, 샬롯 틸버리 등이 있으며 아동 브랜드부터 성인 브랜드까지 전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7월 19일의 세일 기간 동안 어떤 품목들이 특가로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미리 쇼핑 리스트를 작성해 보시려야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 보건당국이 14일 BC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15일부터 BC주 정상화 2단계로 도입한다고 공표하였습니다. 보니 헨리 BC주 보건관은 현재 BC주 코로나19 현황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1차 접종률 역시 75%가 넘어 2단계로 넘어갈 때라 판단했다며 이제 조심스럽게 교류를 좀 더 늘릴 때라고 전했습니다. 6월 15일부터는 바비큐 파티, 생일 파티 같은 야외 사적 모임이 50명까지 확대되며 영화관, 아트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50명까지 허용됩니다.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50명 이하 또는 해당 시설의 수용 가능 인원의 1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야외 스포츠 경기는 드디어 관중이 50명까지 허용되나 실내 스포츠 경기는 아쉽게도 무관중 정책이 계속 유지됩니다.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스피닝, 에어로빅 등 그동안 금지되어 왔던 고강도 집단 운동을 다시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또 BC주 내 여행 제한령도 풀려 이제는 타 지역으로 여행을 마음껏 다니실 수 있습니다. 단 헨리 보건관은 일부 코로나19 유행이 심한 지역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여행을 가기 전 여행지 상태가 어떤지 꼭 확인하시고 여행을 가셔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 다른 주에서 BC주로 오는 것은 필수 이동이 아니면 자제해달라 당부하였습니다. 주류 서비스 또한 자정까지 제공이 가능해져 식당이나 주점에서 좀 더 늦게까지 술을 드실 수 있습니다. 마스크 및 거리 두기는 여전히 유효하며 실내 사적 모임은 여전히 5명까지만 허용되니 유의 바랍니다. 보니 헨리 보건관은 BC주는 최근 들어 많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1, 2주는 우리가 호전된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지켜보는 기간이 될 것이라며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선 BC주 주민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방역수칙은 철저하게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BC주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계속 나아진다면 BC주는 7월 1일에 3단계로 돌입합니다. 3단계에서는 친구 내에서 외박하는 것도 가능하고 실내 및 야외 사적 모임 민원 제한이 사라집니다. 또 여행 역시 BC주 내에서 전국 여행으로 확대됩니다. 존 호건 BC주 주지사는 아직 갈 길이 남았지만 BC주는 확실하게 차근차근 코로나19 유행의 끝을 향해 가고 있다며 모두가 백신을 맞고 마지막까지 방역수칙을 잘 지켜줘야 이 유행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규제들을 너무 빨리 완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BC주는 무턱대고 규제를 완화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BC주는 순조롭게 코로나19 유행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인구 대비 백신 접종률이 높다고 완벽하게 안전한 것은 아니기에 보건 당국이 종식 선언을 하기 전까지는 마스크 착용 및 거리 두기 등 핵심 방역 수칙들은 철저하게 지켜줘야 합니다. 현재 영국은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8,000명 가까이 나올 정도로 다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 자동차 보험사 ICBC가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교통사고 횟수가 적게 발생해 고객분들에게 환급금을 한 번 더 지급해드릴 예정이라 발표했습니다. 마이크 파너스 BC주 공공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유행 관련해 ICBC가 비용 절감이 되었다면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ICBC의 재정 상태가 튼튼하여 고객들에게 리베이트를 한 번 더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2차 환급으로 인해 BC주 운전자들은 약 3억 5천만 불 정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환급액은 평균적으로 약 120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수표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환급 대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 사이에 ICBC 보험이 유효한 운전자들이 대부분이며 단기 및 거리비례 보험 등 일부 보험에는 환급이 적용되지 않는다 설명했습니다. ICBC 관계자는 환급금은 프리미엄 보험 고객들이 이번 6개월간 납부한 보험료의 약 11%라고 귀띔하였습니다.
환급액은 운전자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 사이에 보험을 들었는지, 납부한 보험료가 얼마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유한 차가 한 대 이상인 고객은 돌려받는 환급금이 많고, 기본 보험만 들고 차량도 한 대만 있다면 환급액 역시 적습니다. ICBC 측에 따르면 약 70%가 60불에서 200불 사이로 환급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제2차 환급금은 7월 중순부터 지급될 계획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6월 14일부터 더 많은 온타리오주 주민들이 코로나19 2차 백신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세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그 대상으로 토론토, 필, 욕 지역, 할튼, 워털루, 웰링턴, 데프링그래프, 포큐파인이 해당됩니다. 1차와 2차 백신 사이에 지정된 기간이 지났다면 위 지역의 거주민들은 지금 바로 2차 백신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1차와 2차 백신 사이 지정된 기간은 화이자와 모더나는 적어도 28일, 아스트라제네카는 12주입니다. 따라서 핫스팟 지역에서 화이자, 모더나 1차 백신을 5월 9일 이전에 맞으셨다면 6월 14일부터 2차 백신 예약이 가능합니다. 2차 백신 예약은 지정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온타리오 주 정부는 올해 여름까지 1차 백신을 완료한 모든 거주민이 2차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차 백신을 5월 9일 이전에 맞은 핫스팟의 지역 거주민은 7월 19일부터 2차 백신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한편 헬스케어 종사자나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주민은 언제나 2차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끝나갈 기미가 보이면서 기업들 역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페이스북은 자사 직원들에게 유연근무제 정책 적용 대상을 대폭 늘려 영구 재택근무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 측은 오는 15일부터 모든 직급에 상관없이 원격으로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은 이를 언제든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할 것이라며, 이전까지는 특정 직급 또는 부서에만 재택근무를 허용했지만 이제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허용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물론 사무실 복귀를 희망하는 직원은 언제든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페이스북은 오는 9월까지 미국 내 사무실 정원을 기존 정원의 50%, 10월에는 100%로 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데이터 센터 등 현장 근무가 필요한 직군의 경우 출근 근무와 재택 근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가장 파격적인 정책 변경은 직원이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재택 근무를 요청해도 허용할 계획이라는 것인데요. 따라서 규정상 15일부터는 미국 거주 직원들이 캐나다에서, 유럽 직원들이 영국에서 재택근무를 하겠다고 신청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다만 영구 재택근무나 재택근무 장소를 바꾸면 급여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는 지난 1년간 훌륭한 업무 처리로 어디서나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재택근무 제도 확장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애플은 페이스북과 달리 9월부터 최소 주 3일은 사무실에서 일해야 한다고 복귀 명령을 선언한 바 있는데요. 이에 애플 직원들이 반발해 노사 간의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23%를 넘어선 가운데 서서히 규제 완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4일부터 수도권 야구장의 관중석 정원이 30%로 늘어나고 대중음악 공연장은 4,000명까지 입장할 수 있게 됩니다. 또 7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도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중요 사업상 목적이나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으로 입국할 때, 그리고 직계 가족을 방문할 때도 자가격리 면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어도 한국에 입국할 때는 자가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들도 자가격리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번 조치로 오랫동안 고국을 찾지 못한 교민과 유학생, 기업인 등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자가 격리 면제는 같은 나라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뒤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 자가 격리 면제가 허용되는 백신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등 세계보건기구의 긴급 승인을 받은 백신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엔 백신 접종 완료자여도 반드시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한국 입국 시 자가 격리 면제를 받기 위해선 제외 공관에 격리 면제 신청서와 가족 관계 증명 서류, 예방 접종 증명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국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 격리 면제자들은 한국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총 3번 실시해야 하고 자가 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매일 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